우리는 모두 길던 짧던 간에 글을 쓰고는 합니다.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고 편지를 쓰는 이메일과 톡을 보내는 분들도 있죠. 또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움되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문장을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단문의 형식으로 여러분 썼으면 또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요 기본형으로 가장 근접하게 그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할 때는요, 다 작성하고 나서 자르고 단문으로 최대한 딱딱딱딱딱딱 구성을 해갑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요, 복잡해집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주 기도 잘 하셨는데요, 문장을 단문의 형식으로 딱딱딱딱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스피드도 쭉 나오고 회중이 함께 이해가 빠릅니다. 아멘이 함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참 짧은 아주 단문 형식의 그러한 말과 또 글, 기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 이전에 당대 최고의 수사학과 철학을 마스터를 한 분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느냐, 이분은요 훤한 분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3절부터 14절까지 12구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다릅니다.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다름에 그냥 주르륵 한 문장으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절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절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아주 그냥 복문과 막 그냥 중복문의 하나의 문장인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이 감사와 찬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흥분하면 문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폭풍 감사, 폭풍 찬양,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거리고 무엇이 찬양거리인가?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그의 찬송거리요 감사거리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개념이 무엇이냐, 현세적인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다 거부가 되었고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복의 개념도 바뀝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누차 말하지만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자식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식, 입양한 자식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완전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죠, 벤허.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이 벤허는 유대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절친의 배신을 받고 몰락을 합니다. 로마 함대의 배 밑창에서 노를 죽어라고 저어야만 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해전이 벌어지죠. 끔찍한 전투 중에서 벤허가 타고 있던 함선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겨우 살아남아요. 이 벤허가 그러나 우연히 함대 최고 사령관의 목숨을 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양아들이 돼요. 그때부터 벤허의 인생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고귀한 가문의 아들로 180도 바뀝니다. 로마의 개선장군, 이 최고사령관의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의 권세를 물려받습니다. 그의 위엄과 명성을 다 물려받습니다. 다 상속돼요. 그는 결국 배신자 친구를 응징을 합니다. 사랑도 되찾습니다. 예수님도 만납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친아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 권세를 똑같이 누리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막내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아빠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해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요,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그거보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아빠,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 순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친구하고 나눈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기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질문을 답하려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반드시 짚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합니다. 논쟁의 주제입니다. 심지어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기로 미리 작정을 하셨다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지옥 보내느냐, 그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냐, 사랑의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선택과 예정의 신비를 100%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신비에 속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걸 100%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누군가가 너무 명료하게 체계화했다,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을 인간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좁은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지혜의 틀 안에 막 쑤셔넣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본문과 로마서 등을 통해서 안개 속을 조심조심 더듬어 걸어가는 사람처럼 선택과 예정 교리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 정도 알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광대한 지혜 차원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논쟁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선택과 예정교리가 맞는 거구나. 왜?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패하고 은혜도 받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다시 은혜 다 까먹고 세상 욕심 가운데 뒹굴뒹굴하고 있는 이 부패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택과 예정이 맞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그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찬송하자라고 계속 우리를 찬송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요, 길 가다가 저기 껄렁껄렁하고 침 퇴퇴 뱉고 있는 불량스러운 고등학생을 야야야 이리 와봐라. 아, 왜요? 5만 원짜리를 손에 이렇게 쥐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왜요 이거? 가죠. 왜 그러세요? 그냥 주는 거야. 가죠. 애가 돈이 궁하잖아요. 진짜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묻습니다. 진짜 고맙냐? 아, 고맙죠. 그래? 그럼 됐어. 고마운 거 알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아저씨가 학생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고맙습니다. 이 마음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다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질적인 노예 사냥꾼이었다가 변화되어 구원받고 나중에는 목사님 되잖아요. 존 뉴턴. 그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일부와 이부는 성가대가 좀 해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놀라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아들의 친구가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야, 이 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맞아,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히틀러의 과학자들이 핵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물리학의 과학적 발견을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조를 해가지고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 박사를 중심으로 과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가 독일보다 빨리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결국에는요, 몇 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환호가 있었고 기쁨이 충천했지만 이제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요,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야, 이거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을 했는데 이거 자칫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원자폭탄 두 발로 일본 수십만 명 죽었죠. 군비 경쟁이 그때부터 동서방이 그냥 척척척척 산더미처럼 쌓이고 핵무기가 전 세계를 수백 번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무기 창고에 쌓이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 박사의 동료 과학자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야 한다, 막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 인간이 가진 최선의 선의, 최선의 선의도요, 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패해지고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 자체로 죄에 물든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그런 점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입니다. 귀중해요.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부패하고 악한 우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의로워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가 이런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조, 선택과 예정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뭐 이건 더 논할 필요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두 번째, 선택과 예정 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아니 그 손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조금 멋대로 살고 내가 좀 죄 좀 짓고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아도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택하고 예정해서 자녀 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세 번째,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자랑 대신에 겸손의 낮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자기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자기의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거저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Redemption, 속량. 이 속량은요, 로마 제국 하에서 어떤 사람이 돈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Redemption, 속량.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 남매가 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끌어안아주는 그 푸근한 할머니 품에서 너무 좋아요. 차려주는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고 나서 마당에 나가서 시골 농장인데 놀고 있습니다. 아이 사내아이가 새총을 계속 쏟아보니까 어이 웬일입니까 아뿔싸?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가 머리에 맞아가지고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꽥 하고. 이 아이가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불벼락을 내릴 텐데 어쩌나 어쩌나 하다가 그냥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두근두근, 아유 그래요, 할머니 볼 면목이 없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밥 차려주는데도 밥이 모래알 같습니다. 넘어가질 않습니다.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맛이 없니? 아니요, 아니요. 밥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누나가 설거지하다 말고는, 야 이리 와, 너 이거 설거지해. 내가 왜 누나가 해? 너 설거지 안 하면 할머니한테 오리 죽인 거 얘기한다. 할 수 없이 얘가 설거지를 울며 겨자먹기로 합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누나가 사사건건 자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안 그러면 오리. 할 수 없이 얘가 일주일 내내 누나의 꼬북 노릇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화가 납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요, 사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꼭 끌어안아주면서 미소를 띠며, 아이고 할미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 녀석아. 할머니 저 안 혼내요? 안 혼내, 괜찮아. 진짜요? 그럼 이 할미는 손주를 오리보다 1000배, 10,000배 사랑하거든. 막 끌어안고 이 아이가 고맙다고 고맙다고 울었어요. 속이 우려 내가지고 할머님 방에 문 닫고 이제 마루로 나왔는데 누나가 또 부릅니다. 야 이놈아 이리 와라. 안 가!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일러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 곳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성량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 보세요. 성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 심지어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선한 행위가 연료와 같이 돼서 구원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에 보탤 수 있는 0.000000001%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던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핏값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지혜와 총명이 내게 들어와 복음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고 죽어 하늘나라 간 사람이나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된다. 여기서 통일된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누구에게 말을 한 겁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13, 14절이죠. 그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걸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속량 곧 죄사함은 우리들 유대인들도 받은 것이고 너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따라 함께 나누어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되는, 즉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유럽에 여러분 바이킹들이 선조들이 아닙니까? 이 바이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쟁하고 노략질하고 완전히 뭐 해적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호전적입니다. 이 바이킹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해가지고 북유럽 사람들이 됐는데 이 북유럽의 신화에는 천국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 재밌습니다. 천국은 전쟁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한 용맹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떠한 모양새인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요, 꿀로 빚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장소, 맛있는 돼지고기를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때를 따라서 편을 나눠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죽고 죽인다. 사육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함께 꿀로 빚은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뜯어먹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 그들의 천국관이에요.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편지로 보낸 에베소 사람들 역시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한 아데미 여신을 죽도록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을 한낱 장난감처럼 여기는 신입니다. 이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세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분명합니다. 죽으면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 현세에 치중합니다. 쾌락에 빠져 살고, 음란에 빠져 살고,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 사는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한다, 계속 찬송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금붕어처럼 뻐끔뻐끔하면서 노래 따라한다라고 그것이 찬송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확신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너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고달픈 양육, 그 중간중간에 자녀들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요, 그 고달픈 마음이 볶는 녹도 다 사라지고 때로는 섭섭했던 마음이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 이 말 한마디에 다 없어지고 마음에 어섰던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자식 더 잘해줘야지, 내가 더 챙겨줘야지, 이 마음이 막 무럭무럭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던 그 쓰라렸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진 고통, 부르심에 뻗튕기는 인간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그 모든 한숨,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실로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 담은 진정한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그가 기대하시는 최고의,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